이수진 씨한테 편지를 써요. 편지요? 편지를. 잘 지내니 그렇게요. 걱정이 돼서 말이야. 연인이니. 연인이냐고요? 아니 민망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처음 말이 뭐였을까? 자니? 100 정도는 괜찮아? 괜찮아? 순신아 자니? 자니.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애국심이 뛰어나니까 국가를 위해서 한 번 더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아 그렇죠. 네. 그게 본질이에요. 맞아요. 그거고. 네, 말은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야. 내가 누구한테 되게 미안해. 네. 뭐라고 그래, 친구한테? 뭐라고 그래요? 죽을 죄를 지었다. 아이고, 아니지. 진짜 졌다. 생각이 조금 짧았다. 그죠? 밥 한번 먹자. 소원절하자. 자, 다음에 안 그럴게. 그건 아니고요.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.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. 두 번을 반복을 해요.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다. 반복을 했고. 드릴 말씀 없습니다.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과해. 최고의 표현이에요. 선조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다급한 거지. 어쨌든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래갖고 이제 달려와서 딱 봤는데 아이고야 거북선은 한 척도 남아있지 않은 채 이게 판옥선이 12척만 남아있는 거예요. 와 이때 선조가 또 이 편지가 와요. 근데 이제 선조가 조심스럽게 얘기해 이번에 수군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니 그냥 바다에서 싸우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육지로 올라와서 권율 장군하고 좀 싸우면 어떻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때 그 유명한 명언이 그 말이 나온 거죠.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.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. 그럼 선조는 그 얘기를 듣고 멋있다. 약간 그랬을 것 같아. 모르지만 야 괜찮을까? 그렇죠. 그게 중에... 아니 난 믿지만은 아니 난 믿지만은 어 진짜 진짜 같아. 진짜 진짜 선전자였어. 와 이거까지 이게 잘했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괜찮겠어. 이러지 않았을까.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메소드네 메소드.